자, 비치 드루다. 만약에 이게 비치 드루이드라면 아주 불리한 매치입니다. 요새는 박밀보다 불리한 매치가 비치 드루전이에요. 다만 이게 어그로 드루다. 그러면 어그로 드루이드라면 할만합니다. 근데 비치 드루면 박밀보다 어려운 매치가 비치 드루전이에요. 비치 전 굽는 애들. 왜냐면 야생의 분노도 있고 대지의 비늘까지 있어. 이게 만약에 어그로라면 파멸의 연자 한 장 나온 순간 게임 끝났어요. 근데 빛이다. 이러면 어떻게든 딜 모아서 코볼트 줄여서 이겨야 돼요. 내가 모두에게 증명하겠다. 태고의 문양을 안 넣었어요. 여기서 보통의 수행세제 나오면 아주 좋습니다. 아, 지능이 지금 나왔으면 지금 지능 쓴 건데. 빛이 꽃. 탈로스 내서 어그로 끌까? 상대가 함부로 못 내고 나도 데미지 최대한 덜 받게 버티는 거죠. 이러면 여기서 영능 안 썼기가 조금 부담돼요. 빛이 계속. 아이야. 아이야 빡세네요. 제일 좋은 카드가 나왔네요. 전리품. 이건 아, 구독 감사합니다. 철수조 엘루이루다가 엘루이루다가 어뢰를 한번 써서 막을까? 아, 어뢰 지금 쓰면 안 될 것 같은데. 다음 턴에 나올 때 이거 내면 오케이. 어뢰 지금 써도 되겠다. 다음 턴에 타우리스 내고 그 다음 턴에 알렉 냈을 때를 대비해서 상대가 야분 찾겠지만 어쩔 수 없어 그건. 하수인은 이번 턴에 못 냈죠? 이건 다행이에요. 딜카드를 많이 못 맞는데 얼창이 없는 건 아쉬운데 그래도 요거 줄여놨으니까 한 턴에 요거 요거 요거까지 쓸 수 있어요. 6 7 9 9 12 18 오케이. 다음 턴에 알렉 내고 그 다음 턴에 9코스트로 요거 세 개 쓰면 18 데미지 되는데 야분이나 대지의 비늘이 있으면 안 된다. 이러면 어떨까? 자, 알렉스입니다. 어뢰, 아, 어뢰 너무 좋은데? 아, 근데 지금 어뢰 쓸 타이밍이야. 이거 알렉 써야지. 뿌!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상대가 여기서 야분을 쓰면서 이걸 뺐을 때 내가 얼방이 없어. 그래서 얼방에다가 이걸 써야 되는데 그럼 내가 딜이 모자랄 수 있다. 어쩔 수 없어. 지금 여기서 어뢰를 얼리고 가도 내가 드로우가 별로 없어서 여기에 야분 두 장 다 있었으면 좋겠지만. 야분 쓰겠죠? 휘둘 다 썼죠. 상대 휘둘 다 썼죠. 휘둘러치기 두 장 다 썼죠. 맞아, 아니야. 휘둘 다 썼어, 안 썼어? 휘둘 한 장 썼나? 아까 한 장 두 장까지 다 썼는데? 아. 어차피 이 판은 못 이기는 판이었다. 인정하시죠? 어차피 이 판은 지는 판이었다. 어차피. 아니 어차피 아 이판 저번에 100번 할 때 한 번 나왔는데 이런 거